아, 오늘 A6 MIB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USB 두 개 있는 차량이 MIB고요. 여기 옆에 있는 차도 MIB 12.3인치 국산 차로 되어 있고, 이 차는 고사양 퀄컴 CPU 들어가 있는 10.25인치 시공할 거예요. 네, 탈거하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작업 포인트가 조금씩 틀리죠. 지금부터 작업 들어가 볼게요. 아우디 A6 MIB 옵션 고사양 10.25인치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정 모니터가 빠지는데, 국산은 원래 이 브라켓을 쓰죠. 근데 해외 거는 안 써도 됩니다. 빼볼게요. 아우디 A6 MIB 옵션 차량이고요. 지금 고사양 10.25인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테이핑이 안 되어 있는 배선들은 현장에서 다 라이브로 이렇게 테이핑해서 마무리하는 캡티노. 아우디 A6 MIB 고사양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필요한 어플들을 뭐 유튜브 뮤직, 멜론, 플로우 지정할 수 있고, 맵도 다 이렇게 링크 걸 수 있죠. 아우디 순정 이렇게 돌아가면 원래 순정이시고, 네, 나머지 기능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외부 오디오 플레이어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로 소리가 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앱에 보니까 여러가지 구글 플레이스토어부터 필요한 어플들을 다 깔아놨죠. 네. GPS는 순정을 살려놨습니다. 월등한 수신율 확인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로 당연히 순정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뭐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멀티화면으로 광고 없이 화면도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하시죠. 네,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고요. 이게 국산이 안 되는 기능들이 뭐 이런 거죠. 조그 연동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 디지털 계기판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거는 이제 해외 버전만 이런 기능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은평가 플레이스 캡틴